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몸은 얼굴부터 늙는다. 메디컬 팀 지음 황혜숙 옹김. 만성염증 AGE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방법. 저도 요즘 드는 생각이 얼굴부터 늙는다는 게 실감이 되고요. 40대 후반이 되다 보니 이제는 사진 찍기도 조금씩 싫어지려고 하기도 하고 얼굴부터 정말 늙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살이 빠져도 제일 먼저 빠지는 곳은 뱃살이 아니라 얼굴부터 빠지는 것 같습니다. 몸은 얼굴부터 늙는다는 말에 저는 정말 실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왜 얼굴부터 늙을까 하는 궁금증으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거울 보기가 싫어진다면 AGE가 쌓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몸은 얼굴부터 늙는다. 아니 사실은 몸은 얼굴부터 썩는다. 썩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몸 안에 문제가 산적해서 점점 몸의 기능이 저하되다가 결국 멈추는 것이다. 몸이 썩는 과정은 자신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 이렇게 진행되는 내 몸의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얼굴이다. 매일 보는 거울 속에서 내 얼굴이 늙어 보이기 시작한다면 몸에서는 더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몸 안의 불, 만성, 염증을 잡아라. 우리의 몸에서 노화를 촉진하고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것이 염증이다. 몸은 얼굴부터 늙는다. 이 염증이 얼굴의 노화뿐만 아니라 전신의 각종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쉽게 풀어내고 있다. 이들은 염증의 원인인 뿐만 아니라 노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AGE, 체중 당화 산물을 지목한다. 꼼꼼한 의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노화와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AGE를 줄이기 위한 식생활과 생활습관을 재현하는 이 책은 100세 시대를 살면서 막연한 불안과 공포에 빠지지 않고 내 몸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일러준다. 지은이 메디컬팀, 일본에서 주목받는 차세대 건강검진 의료시설이다. 단순히 질병을 발견하기 위한 검진이 아니라 눈, 치아, 혈액 중심의 상세한 진단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검진을 행한다. 사람들의 건강정보, 이해력, 즉 헬스 리터러시라는 향상에 힘쓰고 있고 인생 100세 시대에 맞춰 건강에 관한 생각과 건강검진의 개념을 재설계하고자 한다. 시작하며 얼굴부터 썩는다는 거, 얼굴에는 눈, 코, 입, 귀, 인간이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각기관이 모여있다. 이 기관들의 기능이 서서히 쇠퇴해서 결국에는 정지하면 어떻게 될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오감,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 네 개의 감각이 얼굴에 있다. 즉, 얼굴이 썩으면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정말 중요한 오감이 모두 얼굴에 있네요. 눈, 코, 입, 귀로 건강한 상태가 드러난다. 차례 1부, 왜 어떤 사람은 늙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젊어 보일까? 1장, 내 몸을 지키는 면역이 나를 늙게 만든다고? 2장, 이렇게 난 멀쩡한데 염증은 무슨? 3장, 늙어 보이는 사람의 몸 안에는 만성, 염증이 있다. 2부, 노화를 막으려면 입속 세균을 잡아라. 4장, 모든 것은 입안의 작은 불에서 시작된다. 5장, 입안의 염증은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6장, 몸속 네트워크를 타고 흐르는 위험. 3부, 늙지 않으려면 당을 멀리하라. 7장, 당과 단백질이 만나 염증이 시작된다. 8장, 거울 보기가 무섭다면 AGE가 쌓이고 있는 것이다. 9장, 몸은 얼굴부터 늙는다. 4부, 노화를 막고 수명을 늘리는 식사법. 10장, 일단 입에 들어가는 것부터 바꿔라. 11장, 당화를 줄이는 식사법.
12장 일시적인 공복이 노화를 막는다. 5부 노화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법. 13장 건강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한다. 14장 병을 발견한 후에는 이미 늦다. 내 몸을 지키는 면역이 나를 늙게 만든다고? 똑같이 나이 먹어도 다르게 늙어가는 이유? 도대체 왜 동갑인데 나이를 먹는 속도가 다른 걸까? 몸 안쪽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노화라는 형태로 표면화되는 것이다. 즉 얼굴의 노화는 몸 안에서 생기는 문제인 진행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간의 주름이다. 나이에 비해 미간의 주름이 깊은 사람이 있는데 한층 더 늙어 보인다. 하지만 미간의 주름이 깊다는 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실 미간의 주름이 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동맥경화 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10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주름은 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 피부의 콜라겐 변화를 들 수 있다.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의 탄력이 없어진다. 게다가 얼굴의 혈관도 나이가 들면서 매우 가늘어져 약해진다. 사실 사람이 썩는 것은 나이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그보다 나 자신의 몸을 지켜줘야 할 면역 반응이 폭주가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왜 우리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면역 반응이 몸이 썩는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가 어떻게 면역 기능을 발휘해 병을 막아주고 있는지 그 방어 시스템을 알아야 한다. 내 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은 면역. 염증이 몸을 썩게 한다. 염증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급성 염증. 급성이란 말은 일과성 염증 상태를 말한다. 급성 염증은 1에서 2주 정도면 수습되는 일시적인 염증이다.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염증은 썩는 상태를 유발한다. 자신의 몸이 면역세포에 장기간 공격을 받으면 부패가 한층 더 진행된다. 이를 만성 염증이라고 한다. 약한 불 같은 염증이 오랫동안 계속되거나 반복되면 몸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진다. 피부나 장기가 딱딱해져 방어 기능이나 본래의 장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염증 때문이다. 근시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근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축성 근시와 굴절성 근시가 있다. 축성 근시란 안축장이 정상보다 길어져서 굴절의 이상이 일어나 초점이 맞지 않는 유형을 말한다. 왜 이렇게까지 근시가 늘고 있는 걸까? 그 이유가 최근 조금씩 확실해지고 있다. 공부나 컴퓨터 게임을 너무 많이 하거나 유전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햇볕을 쬐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지은 논문을 발표했다. 햇볕을 쬐면 뇌 속 화학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이 도파민에 의해 안축장이 길어지는 것이 억제된다고 한다. 다만 이 연구의 대상은 어린아이였다. 성인은 장시간 자외선 노출이 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햇볕을 쬐는 것이 성인의 근시 진행 억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알기 힘들다. 축성 근시는 진행됨에 따라서 각종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망막 열공이나 망막 박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눈의 질병은 아주 조용히 악화된다. 몸속에 생긴 염증은 얼굴에 드러난다. 양치질을 하다가 잇몸에서 피가 나온 적이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만성염증이다. 피가 되어 흐르는 액체 안에는 세균과 싸운 면역세포 사체가 가득하다. 그리고 그 면역세포가 방출한 사이토카인이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진다. 그렇게 몸 전체가 염증 상태가 되어가는 것이다. 수면의 질을 망가뜨리는 또 한 가지 요인은 수면장애로 수면 무호흡증 증후군 불면증이 있다. 만성 수면 부종에 걸리게 되면 교감신경의 긴장, 당질 부신,
피질 호르몬, 혈당을 상승시키고 과다 분비, 수면 시간 단축, 우울증에 의한 활동성 저하 등 많은 생활 습관병을 알아 위험을 떠안게 한다. 큰 불도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된다. 큰 화재도 처음에는 작은 불에서 시작된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서 작은 불이 붙고 조용히 퍼져서 이윽고 걷잡을 수 없는 불꽃으로 변해간다. 내 몸을 지키는 세균, 내 몸을 해치는 세균. 세포가 늘어나면 속도는 놀랄 만큼 빠르다. 구강 내 세균 수와 종류에는 개인차가 있다. 구강 내 세균에 장내와 마찬가지로 선옥균, 악욕균, 해바라기균이 있는데 악옥균을 대표하는 치주병균이 늘어남으로써 치주병이 악화된다. 세균의 균형이 건강을 좌우한다. 충치와 치주병은 상재균의 균형을 깨뜨린다. 치주병은 또 전신의 병으로 이어진다고 하니 입속 세균이 얼마나 중요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지 이 책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입안의 염증은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냄새나는 입은 세균이 득실되는 행주와 같다. 흡연자의 입안에는 세균 투성이라고 합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마다 염증이 몸속에서 전신으로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이걸 알면서도 늘 담배 피우는 사람은 피우게 되죠. 담배 연기가 입에서 폐로 들어옴으로써 시작되는 염증의 염세, 그로 인해 기능을 상실한 허파꽈리는 더 이상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담배 한 개비 피울 때마다 염증이 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치주병과 당뇨병, 췌장암의 연결고리. 췌장은 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등의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내분비 기능을 가진 중요한 장기다. 췌장 자체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췌장암의 발병률이 치주병을 앓으면 최대 2.2% 높아진다고 합니다. 2.2배 높아진다는 사실 회의 논문에도 발표된 바 있다. 남성 호르몬을 줄이고 갱년기를 불러온다. 여성의 갱년기는 주로 50세 전후에 일어나지만 남성 갱년기는 발생 시기가 개인차가 커서 남성 호르몬이 저하되는 시작하는 40세 이후라고 언제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40세 이후에는 갱년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보 격차가 곧 건강의 격차로 이어진다.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습관, 몸 안에 숨어있는 위험인자를 발견하는 것과 동시에 그 인자를 만드는 요인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이 입에 넣는 거,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운동을 하고 식사를 바꾸는 거, 이 세 가지가 바로 바꿀 수 있는 습관이다. 이것이 바로 식사가 아닐까? 스트레스를 경감하려고 해도 스트레스를 낳는 원인이 인간관계에 있다면 갑자기는 바꾸기 어렵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고 해도 일이 남아있으면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식사는 혼자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다. 노화와 직결된 조리법과 성분 표시에 주의하라.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하는 것은 되도록 먹지 않는다. 일시적인 공복이 노화를 막는다. 공복, 장수 유전자를 깨우는 스위치. 시르투인 유전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항노화 유전자이다. 시르투인이라는 효소는 단백질의 일종이다. DNA에 결합해서 유전적 발현에 영향을 주고 이를 조절한다. 노화를 막고 수명을 늘려준다. 그래서 시르투인 유전자가 장수 유전자라고 부른다. 이 유전자는 언제 활성화가 되냐면 공복일 때 활성화가 된다고 하네요.
남성 갱년기는 자연스럽게 낫지 않는다. 남성 갱년기가 심해지면 우울증을 앓기 쉽다고 하는데요. 무조건 겪는 병은 아니고 발병에는 만성 염증이나 스트레스가 깊은 연관이 있다. 여성 갱년기 증상은 폐경을 전후해서 5년 이내에 나타나며 딱히 치료를 받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서 가라앉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남성 갱년기 증상은 자연히 치유되지 않으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여성의 갱년기 증상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우울증과 같은 다른 병으로 오해받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남성 갱년기는 우울증으로 온다. 남성 호르몬 감소가 적응 장애를 불러온다. 적응 장애는 괴로워하는 남성은 대부분 심리 클리닉에 진찰을 받고 항우울제를 처방받기도 한다. 남성 호르몬의 감소가 원인이 되어 적응 장애를 겪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아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적응 장애의 공격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건강이란 어떤 상태일까? 건강과 행복의 상관관계.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한 상태와 행복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느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이 된 후에 건강의 중요성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미 늦을 수도 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80년에서 100년으로 늘어나면서 인생 100세 시대가 막을 올리고 있다. 정년 퇴직 후에도 제대로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큰 자산은 자신의 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먹으면 괜찮아, 이것만 하면 건강해져, 건강에 대한 편향된 정보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몸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기술이 앞으로도 필요하다. 앞으로는 에어러블, 결국은 ICT, 정보통신기술과 건강 분야를 융합한 헬스테크의 활용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자신은 기력도 체력도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렁텅이에 빠져 이미 얼굴이 썩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대로 같은 생활을 계속하면 나아갈 방향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우선 이 책에 나오는 징조가 얼굴에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자. 그리고 몸 건강에 관한 수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서 제대로 된 검진을 즉시 받아보길 바란다. 얼굴부터 늙지 않으려면 입속 세균을 잡아라. 얼굴부터 늙지 않으려면 당을 멀리하라고 하고요. 얼굴부터 늙지 않으려면 입에 들어가는 것부터 바꾸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평온한 건강한 100세를 누릴 수 있게끔 먹는 식사와 동안법을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모두들 건강하고 100세 시대를 모두가 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